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남북 간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목협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남북공동체 수립을 위한 역사적 노력의 결과라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